횟집 오징어가 나옵니다. 자, 양념장을 넣어서 자, 이렇게 버무려 주시면 정말 맛있는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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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롱입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요, 바로 예전에 군대에서 맛있게 먹었던 콩나물 오징어 초무침입니다. 새콤달콤하면서 달콤매콤하면서 안주로도 제격이고 밥도둑으로 제격인 오늘의 그 요리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요령규령이 만드는 콩나물 오징어 초무침 시작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 콩나물을 데쳐줄 텐데요, 콩나물을 적당히 데쳐줘야 아삭함을 살릴 수 있습니다. 소금을 두 꼬집 정도 넣고 콩나물을 4분에서 5분간 데쳐주세요. 딱 그만큼만요. 물이 끓으면 콩나물을 넣어주세요. 5분간만요. 자, 이렇게 콩나물을 최대한 차가운 물에 헹궈주세요. 자, 이렇게 잘 헹궈주셨으면 이 다음엔 물을 버리고 체에 받쳐서 물기를 제거해 주세요. 자, 이번엔 준비해 놓은 오징어를 칼집을 내서 한번 데쳐 줄 텐데요, 오징어 다리는 밑동을 잘라서 다리끼리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요거는 길쭉길쭉하게 3등분만 썰어서 준비해 주세요. 자, 오징어는 껍질을 한번 벗겨 줄 텐데요, 자, 끝에 부분에 살짝만 칼집을 내고 여기서 잡아서 오늘 왜 이렇게 안 벗겨지냐 또. 아씨.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껍질을 제거해 주세요. 자, 이렇게 껍질을 벗기면 배 쪽으로 해서 약간 사선으로 X자로 내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살짝만 내어주세요. 약간 칼을 올렸다 그냥 뒤로 제끼는 것처럼 이렇게 칼집 오징어가 나옵니다. 손에 힘을 쫙 빼고 그냥 칼을 올렸다가 뒤로 뺀다는 느낌으로만 당겨주세요. 자, 이렇게 썰으셨으면 머리 위에서부터 이렇게 반으로 갈라주세요. 이렇게 반으로 가르면 우리가 오징어 먹다가 오징어 뼈를 볼 수가 있죠. 요거는 제거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일정한 간격으로 썰어 주세요. 이제 오징어를 데쳐서 아주 탱글탱글하게 만들어 줄 텐데요, 가장 시원한 물 위에 얼음을 띄워 주세요. 펄펄 끓는 물에 오징어를 살짝 넣어서 하면 바로 건져내어 주세요. 자, 오징어를 시원한 물에 놔서 탱글탱글하게 유지해 주세요. 자, 이렇게 시원하게 준비해 주셨으면 이제 무껍질을 필러로 제거해 줄 거예요. 이 무는 생으로 썰어서 오징어 초무침에 같이 싸 먹을 텐데요, 쉽게 얘기해서 육회에 우리가 배를 싸 먹듯이 그렇게 먹을 겁니다. 자, 요 윗부분만 오늘 사용할 건데요, 자, 여기를 썰어서 육회 먹을 때 배 사이즈로 두께를 썰어주세요. 자, 다음으로 이렇게 눕힌 다음에 요거를 쭉쭉 길게 썰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썰어서 함께 곁들여 먹을 거예요. 달다. 매실 두 큰술 넣어주세요. 식초 하나, 둘, 세 번만 넣을게요. 두 배 식초입니다. 간마늘 크게 한 큰술, 고춧가루 세 큰술 넣어주세요. 설탕 반 큰술, 고추장 세 큰술 넣어주세요. 두 개, 세 개 넣어주시고, 여기다가 준비해놓은 통깨는 그냥 다 넣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잘 섞어주세요. 여기 지금은 좀 돼 보이지만
오징어 콩나물에서 또 미나리에서 채소들에서 수분이 나오면서 조금 더 질척거리게 됩니다. 다음으로 향이 좋은 미나리를 썰어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요거는 반 꺾어서 반 자르고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믹싱볼에 썰어준 미나리와 시원하게 만들어줬던 오징어를 놓아주세요. 자, 아까 데쳐줬던 콩나물도 넣어주세요. 달짝지근하고 매콤한 자, 양념장을 넣어서 버무려주세요. 자, 이제 버무려주세요. 자, 이렇게 맛있게 콩나물, 미나리, 오징어 전체적으로 골고루 양념이 잘 밸 수 있도록 골고루 잘 묻혀주세요. 자, 이렇게 버무려 주시면 정말 맛있는 오징어 초무침 완성! 시원하고 달달한 무 옆에 맛있게 만들어 놓은 오징어 초무침을 올리면 정말 맛있는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자,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 봤는데요. 자, 이거를 이제 이렇게 무에다가 요렇게 싸서 새콤달콤하면서 어우, 입안이 상쾌한데요. 참 맛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입맛 없을 때 이렇게 맛있는 콩나물 오징어 초무침에서 드셔보세요. 참 아삭하고 참 맛있고 참 새콤하니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비룡!